지금부터 저는 30일 동안 1000만 원을 써서 다이어트를 해볼 겁니다. 오늘은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100일간 육아로 인해서 제 몸을 돌보지 못해서 현재 제 체중은 77kg입니다. 돈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의지가 필요하죠. 근데 그 의지가 필요 없게 돈으로 의지를 사버리면 됩니다. 다이어트하면 유산소죠. 밖에서 뛰고 걸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시작하려는 의지가 너무나 비싸단 말이죠. 내 사무실은 천국의 계단을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천국의 계단이 뭐지? 그냥 헬스에 있는 유산소도 엄청 큰 거? 응. 꼭 김밥 먹을 때 이런 얘기 하더라. 제 와이프는 사실 제가 이걸 산 줄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인데? 500만 원. 업앤다운으로 해봐. 업. 김밥 괜히 샀네. 그게 있으면 살을 좀 쉽게 뺄 수 있어.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저는 잠을 때만 합시다. 얼마인데? 한 싼 거는 한 2, 3. 비싼 거는 7, 8. 김밥! 오빠가 하고 싶으면 사야지. 대신 이제 김밥 이런 거 먹는 분유가 단계가 낮아지겠지. 아빠한테 말해. 천국의 계단 산대. 알아서 거기서 같이 타자. 천국의 계단. 살이 많이 쪘으니까 살 좀 빼야지. 예. 이제 와이프한테 허락은 맡았고 천국의 계단 사러 가봅시다. 유산소 기구는 사기는 쉬운데 팔기가 어려워요. 부피가 크다 보니 버리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살 때 좀 좋은 걸 사면 팔 때 좀 쉽습니다. 확실히 매트릭스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르나요? 확실히 흔들림도 좋고 안정감도 있고 뭐 최소 한 5kg는 뺄 수 있지 않을까. 기구 도착 전에 사이즈 측정을 해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 코너를 도는 각을 계산을 못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체한 뒤 아슬아슬하게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나의 꿈을 이뤘다. 유산소 기구가 되게 많은데 굳이 이거를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얘가 저는 움직이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야 되는 거야. 유산소를 당하는 느낌이네요. 천국의 계단 비싸다. 하지만 시작하려는 의지는 더 비싸다. 그리고 와이프의 응원이 있기에 살 빠질 때까지 참은 거야. 육아하는 시간에도 최대한 둘, 운동을 셋, 틈틈이 바라에게 넷, 3대 운동을 알려주는 것도 가자. 늦지 않았습니다. 웃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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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잡아. 근데 하다 보니 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나 미쳐버려 미쳐버려. 덤벨 푸드. 아마 저희 동네에만 있는 음식점인 것 같은데 거의 식단을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다이어트 도시락 파는데 진짜 많거든요. 막 온라인에서도 주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저처럼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이렇게 뭐 어떻게 도시락을 최대한 제가 싸지 않고 다 배달만 시켜가지고 제 의지를 최소화하는 거죠. 사실 도시락? 뭐 나름의 장점도 있고 너무 좋지만 그걸 대부분 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일단 맛이 없죠.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생각보다 돈을 잘 쓰지 않아서 배달음식을 거의 시켜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도시락을 사다녔지. 그래서 배달음식이 이렇게 훌륭하게 나온다는 걸 보니 신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다. 밥에 고기에 브로콜리에 야채. 완벽한 식단이죠. 이 한 그릇에 한 1,900원, 하루에 식비가 3만원, 30일이면 90만원이 한 달 제 식비가 될 겁니다. 도대체 이 영상은 조회수가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배달비를 벌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합니다. 5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와, 요즘 진짜 도시락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너무 배달 음식이 잘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소고기 도시락인데 12,700원. 아니, 돈으로 다이어트 하는 건 너무 좋은데. 1주차에는 다이어트 도시락하고 유산소 기구를 돈으로 사서 진행하고 있죠. 살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땀이 나기 직전 정도까지만 딱 하거든요. 한 10분, 12분 한 100에서 120칼로리가 빠져요. 원래라면 빼려면 한 30분 걸어 다녀야 돼. 현재 체중은 76kg. 딱 1kg 빠졌습니다. 사실 노력 대비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돈 쓰고 있는 전부를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또 돈을 몰래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난번에 광고를 진행했던 피토틱스 팍시 다이어트 맨즈입니다. 이게 사실 리뉴얼 됐거든요. 다이어트 보조제는 식단과 운동 및 생활 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돈으로 의지를 사기 좋은 아이템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제품은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조 성분들이 많은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탄수화물의 지방합성을 억제해주는 캄보지아 추출물, 운동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옥타코사놀, 헬스인들에게 필수적인 간 보호제인 밀크시슬 등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팍시. 뭐지? 이거 뭐냐면 혹시 약물이랑 관련된 거 아니에요? 이걸 내 팔에 지금 쑤셔놔야 돼. 와씨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아직 안 아프나? 아, 혈당 측정기라고 여기 지금 혈당이 뜨거든요. 좀 자기의 몸이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요.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과속을 하지 않잖아요. 내 몸한테 혈당을 딱 보여주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착용하고 한 10만 원 정도 해요. 휴대폰에 연동된 센서가 있으니까 좀 비싸긴 한데 그래서 돈만 있다면 매일 쓸 것 같은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혈당 측정기가 운동할 때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신경 안 쓰였어요. 삼두 운동할 때 아플 거라 생각했는데 별로 안 아팠고요. 가끔 머슬핏 티셔츠 같은 거 입을 때 옷에 걸리는 정도? 일단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먹는 영양제는 그냥 종합 비타민 피토틱스 오메가3.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있는데 딱 세 끼 먹으면 200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 이 정도 먹으면 살이 빠지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잘 빠지고 있어. 장마라. 누구야 바라야? 아빠 아니야? 왜 모르는 사람처럼 쳐다봐요? 지난번 피토틱스랑 한 다이어트 실험에서도 스트렝스가 안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도 영양제랑 밥을 잘 챙겨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니 운동은 늘 똑같이 잘 되었고요. 유산소는 출근해서 10분, 퇴근하기 전 20분, 딱 30분 정도만 탔습니다. 아, 땀 범벅. 이렇게 하고 이제 퇴근합니다. 제가 작년에 피토틱스랑 다이어트 실험을 했었잖아요. 전 어쨌든 저 다이어트 약을 먹는 게 심리적으로 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리뉴얼돼서 나왔어요.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하루에 세 번을 먹어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개선돼서 1회 2정을 먹으면 돼서 한 번만 먹으면 돼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비오틴이라는 그 혈당을 좀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가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다이어트하러 왔습니다. 조금 두렵고 설레고 걱정돼요. 마사지를 받으러 왔어요.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할 때 컨디셔닝 케어를 받으러 왔다가 돈 생길 때마다 꾸준히 다니고 있는 곳입니다. 작년 텍사스 대회 전에도 사실 도움을 많이 받은 곳입니다. 이 추위가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벨바디에서 마사지를 받고 왔습니다. 헬바디는 그 제 옛날 영상에서 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제가 식은땀이 막 땀이 날 정도로 너무 세게 마사지를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땀을 한 바가지 흘리고 노곤노곤하고 아프고 돈으로 다이어트 한다고 해놓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네요. 이제 돈으로 다이어트하기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되게 건강해 보이는 도시락을 하나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혈당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거짓 음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냥 밥에 고기에 샐러드 주는데 알고 보면 소스가 다 설탕이야. 이 혈당 측정기 한번 사와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좀 음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어제는 파스타를 먹었어요. 알리오올리오는 기름이 진짜 많이 들어가잖아요. 듀럼밀로 사용하면 혈당이 되게 늦게 올라가요. 그게 분해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자고 일하는데 역대 최저 몸무게를 찍었어요. 이제 진짜 많이 적응했어요. 이 돈으로 다이어트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적응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적응해버려가지고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유산소 타고 만족스러운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종료 하루 전입니다. 다이어트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체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서인데 이번 다이어트는 에너지 고갈을 못 느껴서 참 좋았어요.
오늘은 6월 6일 대망의 다이어트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5월 13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사실 일수로 치면은 약 한 24일 정도 다이어트를 했어요. 오늘 마무리할 건데 제가 썼던 내용들을 총 한번 공개해보자면 일단 천국의 계단 샀죠. 천국의 계단이 한 8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조금 더 넘어가긴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이어트 식단 했죠. 한 3만 5천 원 정도 써서 한 24일 하면 한 90만 원 정도 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혈당 측정기 쿠팡에서 제가 8만 7천 원 주고 샀고요. 그 다음에 제가 헬바디라는 곳에 가서 마사지를 받았죠. 헬바디는 좀 비싸거든요. 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토틱스 다이어트 보조제가 8만 7천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약 한 1천만 원 정도 딱 써서 24일 동안 다이어트를 했고요. 그 결과를 이제 한번 보러 가보시죠. 사실 열심히 다이어트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 의지를 최소한으로 들여서 돈을 그 의지로 사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이번 컨텐츠의 목적이었고 천국의 계단은 10분에서 30분 이렇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 보고 싶을 때마다 타다 보니까 하루에 한 300칼로리씩 쉽게 훅훅훅 날렸던 것 같아요. 제가 식당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쿠팡이 주로 배달시켜 먹었거든요. 배달 음식을 먹는다는 그 만족감이 엄청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다이어트 도시락들이 너무 잘 나와요. 정말 딴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1. 혈당 측정기랑 다이어트 도시락에 시너지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음식을 먹어보고 혈당이 너무 튀면 아 얘는 조금 설탕이 많이 들어있구나 하고 안 먹게 되고 와 배 엄청 부른데 이 혈당 많이 튀는 거 아닌가? 근데 보면 혈당이 안 튀어있는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다이어트를 좀 쉽게 하지 않았나? 주말에는 항상 제가 그래도 또 맛있는 걸 많이 먹었거든요. 이 다이어트 보조제랑 혈당 측정기를 활용하면서 조금 그래도 관리하려고 노력을 어느 정도 했어요. 제가 저번에 다이어트 실험할 때부터 제가 꾸준히 애용해오고 있는 보조제거든요.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아이템들 중에 일단 난 돈이 엄청 많다 그럼 뭐 천국의 계단 이렇게 사면 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천국의 계단을 집에 들여오는 것도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돈에 좀 제한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딱 두 가지 아이템 정도만 하면 뭐가 좋을까 라고 한다면 전 다이어트 도시락을 시켜 먹는 거랑 이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는 게 가성비적으로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을 빼는 거에 있어서는 운동은 사실 좀 부가적인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왜냐면 운동 아무리 많이 해봤자 뭐 한 500칼로리 태울 진짜 아무리 많이 해도 500칼로리 태울고 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건강한 음식을 먹고 좀 덜 먹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보조제랑 다이어트 도시락을 선택했고요. 끝으로 이번 영상에도 피토틱스 측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름맞이 근손실 없는 다이어트를 꿈꾸고 있는 구독자분들의 다짐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10분을 선별하여서 이 피토틱스 다이어트 맨즈 제품을 보내 드린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예요. 그래, 나 지금 햄버거 두 개 했다. 인스타 이런 데다가 천국의 계단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글을 올리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천국의 계단 살 돈으로 건물을 산다 하면 그 건물을 계단으로 보라고 했어요. 현명하시네. 계단을 왜 사냐? 앞에 계단 사는 건물 살 돈이 없다.